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숨쉬는 것처럼 믿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기도는 만복의 뿌리이자 근원이기 어머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기도도 많이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뭐 중보의 기도, 이런 여러 기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응답을 받겠다는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철야도 나가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마음이 열정으로 꽉 들어차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정신없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목표를 두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주 분명합니다. 막연하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분명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디아바의 보울러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삶을 연구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분들이 인생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그지글러는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각자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 있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죄뿐 아니라 드러난 죄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는 지우개입니다. 최근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로 나온지 압니까? 지우개. 지우개가 인류가 지상에 태어나서 발명한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이에요. 왜냐?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 지우개가 없이 과거를 지울 수가 없었으면 인간은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과거를 지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기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 신앙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하고 자기 고집만 부르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진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철학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늘날 영성으로 나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치의 병이 들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문에 가서 하는 것은 죄의 회개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29장 13절로 13절에 말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내게 호소한다고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집중을 해서 없는 것입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제 그만 오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괴롭혔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님께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일곱 번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집중적이고 맹렬한 기도였습니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 파묻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하니까 큰 비가 올 테니까 아왕 보고 빨리 마차를 정비해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수십만 명을 안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나은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을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겠다. 이 병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말겠다 하는 당연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고 와서 기도받는 게 아니라 꼭 낫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병을 극복하겠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자기도 함께 믿고 반드시 이것을 극복한다. 그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병은 낫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병에 짓밟히고 끌려가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크든 작든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겠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뜨거운 소원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맹하게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림 그리는 거야 다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 어떤 사람 보고 마음에 꿈을 가지기에는 목사님 어떻게 꿈을 가집니까? 눈에 꿈을 가지려기에는 별만 반짝반짝반짝하고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마음에 꿈을 가지라는 것은 마음에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새로운 집을 사고 싶으면 새로운 집을 마음에 그려라. 자동차를 사라면 자동차를 마음에 그려라. 마음에 내 바라는 것을 그려놓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4절로 15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라.
아직까지 내 손에 안 들어왔지만 미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바라보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을 바라보라.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라. 내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으로 부릅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새는 뭐 카메라도 우리 전화 가지고도 핸드폰 가지고도 카메라를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카메라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낙심을 해요. 사실은 기도할 때 낙심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낙심 여러 번 했습니다. 다 때려 씌워버리고 싶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참 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쳐버릴 때 그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인데 마귀가 끝까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 즉시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마귀가 스무 하루 동안 막았습니다. 스무 하루 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응답을 주시면서 네가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올라왔지만은 20일 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막았다. 그러나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마귀의 진을 뚫고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준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한을 품고 밤도 낮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경험이 생깁니다. 물러가봤자 별 볼일 없다는 것이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짐에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태평양을 횡단하던 배가 파손되어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과 젊은 두 선원이었는데 그들은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자결한 태양으로 온몸이 타들어갔고 밤에는 얼어 죽을 듯한데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절대 절망의 상황에 한없는 고독에서 바다 한가운데 23일을 표류했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뗏목을 타고 23일을 망망한 대양에서 떠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선장은 늘 성경 두 구절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두 구절을 암송하면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23일 만에 구조되었을 때 신문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선장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튼튼한 백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잡히는 것 없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목사들에게 늘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어야 될 텐데 빈손 들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내가 장차 짓고 싶은 교회를 마음속에 확실히 그리를 가지고 있어라. 청사진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항상 그를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아침도 점심도 저녁때도 네가 짓고 싶은 그 교회의 청사진을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바라보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나쁜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끌고든지 여러분이 그리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문을 앉으면 의심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응답될까? 그러므로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의심의 마귀입니다. 이 의심을 가져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의심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저도 요사에 기도하면 먼저 의심 마귀부터 쫓아내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성령이여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늘 그 연세대 학생이 기억이 나거든요. 시대문에서 금요 기도 시간에 병자위와 기도했는데 그분 유괴양으로 고생하는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볼때기를 나더니만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왜 그 사람 모습이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낫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 유괴양이 나왔습니다 하다 곧장 아이고 안 믿어지네 탄식을 하죠. 그런데 결과에 그 사람 유괴양이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들랑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의뢰의 마귀는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던지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9년 11월 4일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과 미국 민간인 63명이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 억류 구금된 인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미국 육군 특공대를 파견했지만 특공대가 다 몰살당하고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여 이란과 협상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당시 억류되었던 구보 양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5개월 동안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도하며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5개월 후 저는 스위어터라 양과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감옥 생활은 저에게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저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성장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감옥인데 처음 5개월 동안 생지옥이었다가 그 다음 신앙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천국으로 변했다. 똑같은 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도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과연 이게 응답이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왕의 신하가 하느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왜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굶주려 죽게 됐을 때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뭐냐면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와 보리가 천지에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때 기적을 믿지 않는 총리 대신을 보고 엘리사가 하는 말은 내가 눈으로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총리 대신이 물은 질문은 하느님이 기적을 낸들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똑같을 바에야 뭔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아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배짱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기도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믿음이 그 연결줄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일을 보고 도저히 이 일은 성공 못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카메라를 대놓고 믿음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십시오. 복잡하게 말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지죠. 천만에 바위가 깨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비 아나운서가 고개를 탁 이러면서 가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물을 볼 때 다른 것이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이 아니면 안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면 무슨 말씀인지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는 말도 분명히 안 하면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응답 안 할 걸 해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감사라고 말하니 우리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천편이 넘는 설교를 하던 90세까지 살았던 존 웨슬레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한편의 설교를 한 후에 한 사발의 피를 토하고 하던 데이비드 브레이니아드 같은 역나간 사람도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19세 예일대학교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천재를 사용하겠는가 하면 드와이드 무디와 같이 무학자를 들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꽃을 피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천재와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을 사용했지만은 한 가지는 꼭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며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한다는 마틴 루터를 쳐서서 독일과 유럽의 교회를 깨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오직 기도에만 바쳤던 아도니람 저드슨은 불교에 잠들어 있던
절망의 땅인 버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결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향한 우리의 믿음과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때 응답과 함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집지 않은 설교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설교를 와서 하면 야, 그 목사님 말 잘한다, 야,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감동은 하나도 안 하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흐르고 하나님께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은 붙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려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은혜와 능력이 실태기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